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로 봉쇄가 시작된 지 306일째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외출을 계속 금지한다면 소비자 수요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갈 겐드릭 추와 사회경제기획장관 대행이 목요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금융 행정 관련 포럼에서 미성년자가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 추아 장관은 자녀를 100% 집에 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젊은 국가에서 중앙 연령이 25세이고 인구의 40%가 20세 미만인 경우 어린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이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까지 총 판매량과 수요의 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라몬 로페즈 무역 장관은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인이 발명한 다른 백신만큼 훌륭합니다. 중국인은 두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모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중국 백신 구입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지방 정부는 유권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노박과 거래를 체결한 지방 정부는 없으며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3일 저녁에 방송된 연설에서 시장, 주지사는 코로나 백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장과 주지사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고 싶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영국, 스웨덴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수십만 개의 백신 접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도시의 연속적인 발표 속에 나왔습니다. 지방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다바오 사하라 시장과 같은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중국 회사인 시노박 백신과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시노박 바이오텍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효과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명백한 선호도를 제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 야당 상원의원은 보건부에 구매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빵길라란 의원은 50%가 조금 넘는 효능을 가진 시노박 백신은 70%의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 6배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 다수당의 주비리 의원도 50%에 불과한 백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백신과 백신의 50% 효능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염력이 큰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건부가 수요일 밤에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필리핀 게놈센터와 함께 B117 영국 변종에 대해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집으로 돌아온 필리핀 국민의 샘플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환자는 부동산 관련 사업가로 사업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두바이로 출국했으며 1월 7일 아랍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쾌존 까문인 거주 29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코비드-19 검사를 받았고 도착하자마자 호텔에서 격리되었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그는 쾌존시의 격리시설로 보내졌고 그의 샘플은 전체 게놈 시퀀싱을 위해 필리핀 종합병원에 보내졌으며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동행한 여자친구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의료 전문가는 새로운 영국 변종이 필리핀에서 지배적인 변종이 될 경우 단 한 달 만에 감염이 15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매달 2만 건에서 새로운 사례가 거의 30만 건으로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보 박사는 바이러스는 자신을 위한 방어의 한 형태로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이를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바이러스 발생률이 높을수록 돌연변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영국 변이에 대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영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중단했으며 1월 15일까지 영국 변이가 발견된 33개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보건부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들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승객은 추적팀의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159명의 승객 중 59명만이 연락이 되었으며 일부 승객은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고 전하면서 오늘 중으로 그들과 연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쾌준 씨는 전염성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재입국 거주자 한 명에게서 발견된 후 보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쾌준 씨는 함께 항공기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10명의 거주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새로운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들도 격리시설로 옮겨져 예방조치를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확진자가 거주하는 까무닝에 대한 봉쇄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까무닝 지역은 필리핀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보건부는 두바이를 방문하고 온 필리핀 국민으로부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 아랍에미레이트를 여행 금지 국가에 포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듀코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입국 금지를 권장할 것이며 대통령이 승인할 것이라는데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마카티 시는 2019년 총 자산이 2,337억 8천만 페소로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시로 3년 연속 등재되었습니다. 마카티 시의 자산은 2018년 총 자산 2,308억 3,300만 페소에서 29억 5천만 페소 증가했습니다. 마카티 시의 총 자산은 세부 주 정부의 2,039억 페소보다 많았으며 자산이 2,000억 페소가 넘는 유일한 지방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카티 시의 자산 증가는 세금 징수 개선이 기여했으며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해 부동산세의 징수가 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쾌준 시는 964억 2,300만 페소로 2위를 차지했으며 마닐라 시, 바식 시, 세부 시, 만다위 시 순이었습니다. 가장 자산이 많은 지방정부는 세부였으며 바탕가스 리잘 순이었습니다. 스카이웨이 3구간이 1월 15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13일 밤부터 15일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사업부의 빌라 장관은 수요일에 임시 폐쇄는 고가도로가 운전자를 안전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정식 개통을 하게 되면 7차선 전차선에 대해 운행이 가능하다고 산미겔 라모낭 회장이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9일 임시 개통한 후 1월 14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했던 스카이웨이 3구간은 1월 29일까지 통행료 면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산페드로 라구나에 있는 필리핀 여객게임 운영자 포고 회사에서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중국인 7명과 필리핀 운전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온 샤오페이 난누 중국인 몸값 납치단체의 일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2월 23일 산페드로에 있는 포고 회사의 상사 류롱이 납치범들에게 몸값 700만 페소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 납치되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당국은 나중에 바탕가스의 딸리 사이에서 납치 피해자인 롱의 목이 베인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으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롱의 여성 비서도 납치되어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납치 그룹은 같은 포고 회사의 인사 담당관인 또 다른 중국인 알빈을 12월 18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납치 피해자는 목에 총을 맞고 살아남아 지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살인 혐의, 살인 미수, 강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IDG 부국장은 납치 사건은 포고 중국 노동자와 관련이 있으며 더 이상 필리핀 범죄 조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조류 바이러스가 발생한 3개 국가의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사무국이 발행한 별도의
각서 명령에 따라 농무부는 프랑스, 한국 및 네덜란드에서 가금류, 고기, 병아리, 계란을 포함한 조류 및 야생조류의 수입 금지를 제정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라, 경상, 경기, 충청지방에서 닭과 오리에 영향을 미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다르 농업부 장관은 해당 상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수입 통관의 처리, 적용 평가 및 발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언급된 특정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운송 중인 모든 배송은 생산 날짜와 관계없이 수입이 허가됩니다. 괴전 씨는 지난주 토요일 블랙 나사렛 축제 행사에 참석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증상을 보이는 시민들에게 무료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신자들이 끼아포 성당과 인근 지역에 모여 15개의 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참석자가 많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 파트너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시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투여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말한 해리 루코 대변인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13일 라벨라 시장은 도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백신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돈, 납세자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시장은 중국산 이외의 화이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선택하고 싶다면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앙정부가 중국 시노박 백신을 세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벨라 시장은 시노박이 FDA 승인을 받으면 기꺼이 접종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서방 국가의 백신은 6월 또는 7월에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응급 승인은 95%의 효능을 보인 화이자 백신이 첫 번째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 프로그램에서 정부에 의해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화이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 승인이 반드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FDA가 밝혔습니다. 갈베주 장관은 이르면 2월에 코박스 시설을 통해 화이자 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백신이 섭씨 영하 70도에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바이오엔텍 백신을 긴급 승인한 화이자는 12월 23일 필리핀에서 응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약사 시노박은 필리핀 식품의약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응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FDA의 도민구 국장은 1월 14일 목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회사가 1월 13일 시노박 백신에 대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민구 국장은 시노박 백신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분석을 위해 3상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료 제출 후 21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도시 주민들을 기록하기 위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닐라시 COVID-19 예방접종 아이디는 사용하는 기기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바람가일, 등록일, 사진, QR코드를 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COVID-19 접종 시기, 만료 시기 및 선택한 백신 브랜드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새로운 신분증은 직장, 국내 여행 및 해외 여행을 위한 신분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닐라의 귀아포에서 지프니에 탑승한 두 명의 남성이 대낮에 미확인 용의자 4명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한 명은 스푸트니크 갱 단원의 일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명의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괴전 블루바드를 운행하는 지프니에 탑승했으며 헬멧과 검은색 재킷을 입은 4명의 용의자들이 차량 오른쪽에서 희생자들을 총으로 쏘고 렉토 에베뉴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14일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4억 달러 규모의 사말성과 다바오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키프탄 해협을 가로질러
사마레 가든시와 다바오시를 연결하는 양방향 4차선 3.86km 교량 건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2021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타 연구소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번식률이 여전히 1보다 높으며 이는 두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전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 브리핑에서 옹 박사는 재생성 지수가 1.10에서 1.17 사이인 수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활성 전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기록된 재생성 지수 1 미만인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옹 박사는 코로나19 추세가 약간 상승했지만 아직 급증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휴가철과 마닐라에서 40만 명이 넘는 군중 집회에 대한 영향은 다음 주부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14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912명이 증가해 총 494,60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984명이 검사를 받아 132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5.8%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0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739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7%였으며 746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5만 9,252명으로 92.9%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36명, 쾌존시 107명, 아부산 대수로 61명, 다구판시 57명, 까비떼 54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453명 발생에 이어 오늘은 19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영국 변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새로운 변이가 전염성을 증가시켰지만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변이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은 최소한의 공중보건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대중에게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637페소로 거래되었으며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098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4분, 일몰은 5시 4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